와 이제 인간이 벌레를 잡을 때 저렇게 사정없이 딱 잡잖아. 사정없이 딱 잡잖아.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풀입니다. 오늘 할 공포게임 킵 아웃 맞나요? 맞을 겁니다. 과연 어떤 게임일지 일단 보니까 와 이거 방향키랑 스페이스를 여기서부터 게임 시작이네. 아니 야! 지금 얘 나 무시하는 거지. 자 한 번만 지나 지금이다! 이 새끼 그냥 철벽 수비네. 그러면 이럴 때는 돌아가. 오케이 돌아갈 수가 있네요 진짜로. 오 까마귀는 빛나는 걸 좋아해. 넌 뒤졌다. 넌 이거 너한텐 거의 마약이야. 좋았어. 이걸로 어그로 끌고 지금 지나가는 거지. 뭐 앞으로 가는 거야? 오! 오 다행 푸신. 아 저 의자 뭐야? 저 비싼 저 의자 좋네. 잠깐만요. 오 역시 공포게임 주인공들은 낙법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일단 얘를 잡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얘를 끌고 와서 이쪽으로 점프하고 점프하고 내려가는 거지. 그래 딱 보니까 저기를 뚫어야 돼요. 그럼 저걸 어떻게 뚫냐? 얘를 끌고 와. 아니 생각해보니까 캐릭터가 이상하네. 야 이거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옆에 길이 있는데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얘를 굳이 끌고 와서 이렇게 넘어가. 오 캐릭터가 굉장히 멍청해요. 어 뭐야 저거 거미줄에 뭐 장난감. 아 일단 이거를 해서 이걸 떨구는 거네. 미안해 거미야. 이게 숨는 곳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가 쫓아올 것 같은데 나중에 뭔가 이거를 열면은. 와 이게 뭐야? 어! 와 진짜 최첨단 무기. 저기요. 아 저기 박스에 숨은 고양이인가? 근데 고양이가 아닌데? 저 올라가고 싶어요. 어쩌라는 거지? 아니야. 아니 다크 디셉션. 저 원숭이가 왜 여기로 오는 거야? 아 저 미친 원숭이네 저거. 이거 어떡하지? 나 저거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. 지금 안 볼 때 가야 되나? 어 지금인가? 아 아까 우연히 못 본 거구나. 아 내 운이 좋았네. 네가 그래봤자 원숭이지. 난 인간이라고. 멍청한 원숭이. 쭉. 피지컬. 나무도 못하는 원숭이. 거의 벌레 원숭이. 벌숭이. 아 저 정도 원숭이는 솔직히 제가 1대1로 진짜 싸워도 이길 자신 있거든요. 이렇게 퍼즐 형식으로. 아 갑툭튀가 좀 있네. 원래 공포게임은 갑툭튀가 이 소리는 뭐지? 뭔가 삽을 파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. 어, 맞다. 아저씨 지나갈게요. 와우! 어휴. 와 이게 벌레의 삶. 우리의 탭댄스 하나로만으로도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. 와 이게 벌레가 진짜 인생이 항상 다이나믹하네. 항상 공포 게임이야 얘네는. 댕댕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서 우리 강용석 선생님이 말했어. 근데 나쁜 개는 없다고 지나가도 될 거야. 아 역시 착한 개였어. 개새끼야! 미안해. 개 너 새끼 아니야. 너 충분히 어른. 뭐야 나 잘못했어? 나 안 죽었는데? 어 됐다. 와 지 애기 아니라고 이게 다부터 개 어른이라고 이러네. 이런 거 누가 만들었을까? 내가 만든 걸까? 근데 얘는 여기 왜 있는 걸까요? 그게 제일 궁금해. 난 얘는 뭘까? 콩벌레일까? 오 이런 거 나 이런 거 알아요. 이런 거 딱 돌리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잠깐만요. 아 이런 함정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. 아 직장사님 너무 똑똑해. 아 이런 함정이 있었을 줄이야. 후 내 힘이 생각보다 쎔. 아 지금은 넘어갈 수 있겠지? 호호호 거의 원숭이 서커스. 오케이 고수. 여기 치고
얘를 굴려야 되나? 아 설마 이거를 갖고 와서 아닌가? 아니야 못 갖고 와. 중신 생각이었어 그거. 너 방금 능지 콤벌레였어. 저걸 갖고 가면 저게 내려가잖아. 저걸 어떻게 갖고 갈 건데? 오? 방금 버니아 보셨습니까? 일로 돌아가는 거야. 그래 느낌 왔지. 제가 한 번은 멍청해도 두 번째는 똑똑하다고요. 저의 능지는 꼭 한 번만 멍청해요. 이걸 일단 밀치면 오케이. 낙사 없겠지? 후 나이스. 방심하지 마세요. 좋아 지금이니? 넌 눈풀이 덥다. 넌 멍청한 라따뚜이. 근데 얘가 이런 거 만들었나봐요. 지가 타고 다닐 수 있도록. Nope. 이걸 하려면 이렇게 뭔가 되게 이걸 다 해야 될 것 같은데? 오! 아! 이거 타고 와가지고 얘를 치우면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갈 거야. 봐봐 이게 내려가면 뭐가 좋은지 아... 아니? 아니요? 이제 알 것 같아요. 사실 몰라요. 오케이, 이럴수록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. 이럴수록 침착한 플레이가 중요해요. 끝에 있는 거 밖으로 밀어오자. 저도 그 생각했어요 딱. 아 나랑 생각 같으시네. 저도 딱 그 생각했거든요 진짜로. 이걸 왼쪽으로 딱 돌리면 이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. 봐보세요. 이게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이거 맞아? 나 이거 맞아? 일단 밀어. 일단 내가 하는 거에 의심하지 마. 제 생각도 그래요. 아 지니어스 말하려 했는데 멍청했어. 아 머리는 똑똑해서 컨트롤은 멍청한 푸린입니다. 봤습니까? 저 혼자 똑똑한 저의 머리로 푼 모습. 어? 뭐지? 아 다들 눈 감아. 제발 여기다 키를! 후 오 원트 클리어. 어? 얘가 제일 무서워. 잠깐만요! 어우! 와... 그 와중에 머리카락이 없었어요. 와 키바우. 아 연출이 되게 좋다. 방금 봤죠? 머리 위에 비추는 그 전등이 얼굴에 비추면서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 얼굴이 빛나보이는 그 공포. 와 이제 인간이 벌레를 잡을 때 저렇게 사정없이 딱 잡잖아. 저런 벌레의 마음이 된 게임이었네요.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.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죠. 후방 나 기대가 되네.